좀 소름 돋아. 이거 갖고 있음 좋대. 저장해놔. 그래도 갖고 있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 이거 조금 소름 돋거든? 지금 보면은 찾을 수가 없다구나. 어, 나온다! 잠깐만! 잠깐만!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연은 진짜 파국 오브 파국인 것 같아, 여러분. 내가 대충 읽었는데 진짜 대박이었어.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조성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20살이고 21살인 연상 여자친구를 사귀었었어요. 사귀었었어요라는 건 얘들아 뭐냐? 과거형이다. 언니라고 말하기도 소름끼치지만 예의상 언니라고 할게요. 궁금하네요. 네. 언니랑 저는 같이 알바하는 곳에서 만났어요. 작년 12월에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됐고 언니는 가게 매니저였어요. 저는 조금 낯가리는 편이라 적응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마감 알바라 마감을 하고 나면 집에 갈 때까지 시간이 많이 늦는데 일 끝나면 매번 집까지 데려다주고 저를 엄청 잘 챙겨줬어요. 얘들아, 여기서 느낀 게 있지? 꼬시려면 잘해주라. 알았지.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언니가 고백을 했고 저는 여자를 한 번도 사귄 적이 없어서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사귀게 됐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고 처음에는 좋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도 처음이었고 저도 점점 마음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알바하면서 비밀 연애하는 게 힘들긴 했지만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여자랑 여자끼리 사귀다 보니까 비밀 연애를 했었나 봐. 그런데는 뭐다? 한국 시그널이다. 그 뒤로 점점 일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하도 이제 사연에 있었어요. 하루는 쉬는 날에 언니가 보드카페에 가자고 해서 보드카페에 갔어요. 근데 언니가 입구에서 갑자기 우물쭈물하더니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절대 말을 못 하겠대요. 그러더니 다시 괜찮다며 들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번복을 하네요? 보드게임 알레르기일까? 너무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더니 그게 전 여친이랑 왔던 곳이야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오자 해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짜증났어요. 근데 여기까진 괜찮아요.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실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루는 같이 알바하고 있는데 저희가 비밀 연애잖아요. 언니가 다른 여자애들한테 스킨십을 해요. 친구들끼리 하는 가벼운 어깨 동무나 팔짱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제가 보면 되게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알지? 이런 식으로요. 찔려서 하는 행동이 아니지. 질투 유발이야 이거는. 은근 제가 보게끔 행동하는 게 티가 나요. 일부러 제 앞에서 다른 애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저는 그게 싫어서 보고도 언니에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굳이 카톡을 또 보내요. 그냥 쓰다듬은 거 알지? 이런 식으로요. 점점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질투 유발이 여러분들 연인 사이에 있어서 절대 좋은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별을 결심한 계기는 같이 알바하는 다른 여자애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했을까? 너 매니저 언니랑 사귀지? 응원할게. 라고요. 알고 보니까 언니가 말했대요. 둘이 사귀고 있는 거를 같이 알바하는 친구가 알고 있어요. 제 허락도 없이 커밍아웃을 한 게 너무 눈물나고 황당해서 따졌더니 언니는 미안하다면서도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냐며 오히려 제 마음을 의심했어요. 이거는 너무 매너가 아니죠. 둘이서 사귀고 있는데 그거를 상대방의 허락도 받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커밍아웃을 한 거는 개똥매너죠. 개똥매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더 대박이었던 건 그날 제가 휴무라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너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못 만나겠다. 내 마음도 식은 것 같아. 헤어지자. 라고 보냈더니 바로 읽더라고요. 참고로 사귈 때 언니가 반말 아래서 너라고 불렀었어서 너라고 보냈어요. 근데 답장이 와, 야 이거 대박인데? 답장이 언니라고 불러. 너가 뭐야.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서 눈물까지 났어요. 열받아서 답장을 못했는데 한참 뒤에 연락이 또 온 거예요. 너 잘 얘기해. 감당할 자신 있어? 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헤어지자고 보냈는데 이응키읍 이렇게 딱 두 글자 왔어요. 이거 20살과 21살의 연애 맞나요? 그 뒤로 알바에서 만났는데 완전 아는 척도 안 하고 일부러 뭐라 하고 저를 개무시해요. 그것까진 어떻게 참아볼 만한데 일 끝나면 맨날 메시지가 와요. 일할 때 화내서 미안하다고. 화를 많이 냈나 봐 일할 때. 그래서 그냥 예의상 답만 하는데 휴무 날에는 새벽에 카톡 보내놓고 삭제해서 삭제된 메시지 뜨게 보내더라고요.
거야. 근데 연락을 하는 것 보면 마음이 계속 있나 봐. 그리고 그 커밍아웃한 알바 같이 하는 친구한테 저를 잡고 싶다고 계속 말한대요. 언니가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워 보여서 좋았는데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언니 동생으로는 참 좋은데 사귀는 사이로는 진짜 최악이에요. 혹시라도 다른 애들한테도 아우팅할까봐 무섭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까지가 이번 사연입니다. 일단 언니가 상당히 나이값을 못하고 있어요. 21살인데 일단 프사 내려달라고 보냈고요. 근데 지금 일단 알바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일단 하나하나 퍼즐을 만들어 볼게요. 솔직히 다른 알바생들도 알게 될까봐 무서워요. 언니는 혹시 커밍아웃을 다 했나요? 일단 이게 중요할 것 같아. 그 언니는 알바하는 애들 몇 명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연자분은요? 저는 여자 사귀는 게 처음이라 전혀 안 했어요. 아직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혹시 언니가 직접적으로 잡은 적은 없어요? 네, 차라리 그러면 한 번 더 거절하면 되는데 그런 적 없어요. 직접적으로 잡은 적이 없대요. 알바는 그만둘 수 없나요? 알바를 그만둘 수는 없는지 아니면 카톡을 차단하기는 어렵나요? 일단 알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카톡 차단은 힘들 거예요. 네, 일 때문에요. 오늘은 휴무 때문에 연락 왔는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답하거든요. 아, 카톡을 차단하기는 힘들다. 근데 코로나 조심하라면서 억지로라도 계속 말을 이어가요. 코로나가 퍼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전 여친한테 전 남친한테 막 연락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더러운 사심 채우나. 어떻게 보면 더러운 사심이죠. 이상한 사진 같은 거 보내고 알바는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려 했는데 그만두고 싹 다 영 끊어야겠어요. 이상한 사진이 뭐야? 어떤 사진을 보내나요? 설마 뻥이요 이런 거 아니죠? 근데 뻥이요를 이길 만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맨날 짤 같은 거 보내요. 힘내라고 짤 보내고 생각보다 이제 별거 없었어요. 근데 짤 보내는 게 뭔가 부적을 보냈다고? 잠깐만, 무슨 부적이요? 거의 엄마들 단톡방급인데? 그니까 아우디 단톡방 아니야? 아줌마들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 이런 거 아니야? 부적을 직접 쓴 거예요? 잠깐만, 뭐예요? 직접 쓴 거인지는 모르겠어요. 코로나 조심하라면서 이걸 보내줬어요. 이걸로 코로나가 막아지냐? 부적 짤인가 봐. 퍼온 것 같아. 이거 한번 띄워볼게요. 오, 이렇게 보니까 근데 좀 소름 돋아.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갖고 있음 좆대, 저장해놔 이러고 이제 사연자분이 이런 거 안 믿어. 걔 단호해요. 그래도 갖고 있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나 이거 조금 소름 돋거든? 근데 저거 코로나 부적이 확실해요? 혹시라도 이제 한자나 부적 같은 거 아는 분들 계세요? 잠깐만, 속박하는 속능력력. 야, 이 정도면 소름 돋는데? 혹시 구글링하게 사진 받은 것 좀 저한테 보내주시겠어요? 일단 코로나 부적 쳐볼게요. 근데 일단은 지금 되게 보면은 코로나 부적은 다 검색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장난식으로 만든 것 같거든요? 어? 연락이 왔어요. 이거 이제 제가 다운받아 볼게요. 구글링하고 바로 삭제하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지금 파일을 업로드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찾을 수가 없다고는. 어? 나온다! 잠깐만! 봤어요? 팔자 부적이래요. 여기 이미지에 일단은 팔자 부적이라 아까 써있었잖아. 팔자 부적. 이 사진이랑 이거랑 똑같아요. 정화부래요. 제가 선택한 건 정화부였습니다. 부부 또는 연인 간의 정이 멀어질 때 서로 화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면 좋은 부적입니다. 아까 사연자분이 정이 떨어졌다고 말을 했잖아. 이거 재회 부적이래요. 헐, 미친 조성님. 저 진짜 소름 돋아요. 사연자분 완전 이별하셔야겠어요. 네, 진짜 알바 그만두고 다 차단하려고요. 진짜 알바 그만두는 게 시급한 것 같고요. 조성님 사진 삭제하셨나요? 아니요, 저 바탕화면에 있어요. 근데 저랑은 상관없지 않아요? 정이 떨어진 게 상대니까. 잠깐만, 아, 보면은 사연자분이 정이 떨어진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연자분이 가지고 있어야만 효과가 있다고 믿어가지고 사연자분한테 보낸 거 아니야? 임명님, 저거 부적 사진 얼른 지우세요. 저도 일단 지울게요. 휴지통에서 휴지통 비우기까지 했어. 나 존나 무서워. 나 이거 사연자분 알바 최대한 빨리 알바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그만두시죠? 사연자분 말대로 그만두고 카톡 차단하고 모든 연락을 끊는 게 답일 것 같아요. 네, 내일 사장님께 말씀드리러 가려고요. 일단 이분도 당장 그만두신다고. 야, 이젠 진짜 소름 돋아. 이거는
지금까지는 남자랑 한번 교제해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소름 돋았어. 같이 일하는 매니저님한테 자꾸만 논의가 하필이면 또 매니저님이야?